오버헤드프레스를 잘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머리가 앞뒤로 왔다 갔다 합니다. 이 머리가 앞뒤로 왔다 갔다 하는 이유만 잘 알면 여러분들은 OHP를 가장 쉽게 이해하고 배울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자, 우선 영상을 시작하기 전에 전편인 오버헤드프레스 가동성 스트레칭 루틴을 시청하지 않으신 분들은 필수적으로 보고 오시길 바랍니다. 그 영상을 바탕으로 이번에는 생략되는 내용이 많습니다. 해당 영상 시청하지 않으시면 이번 영상 보고 따라하다가 다칠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해보죠. 자, 우선 오늘 배울 오버헤드프레스는 하체를 써서 들어올리는 이 푸시프레스가 아니라 오로지 상체의 힘만 이용해서 바벨을 들어올리는 동작임을 미리 말씀드리고 갑니다. 아주 가끔 푸시프레스와 오버헤드프레스가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전혀 다릅니다. 첫 번째, 하체 세팅부터 해보죠. 하체 세팅의 핵심은 하체를 가장 단단하고 흔들리지 않는 베이스를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탑을 흔들리지 않고 높게 쌓기 위한 단단한 밑받침을 만드는 과정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스탠스는 어깨 너비 정도로 자신이 가장 안정된 너비의 너비로 발을 벌려줍니다. 발을 너무 좁게도 넓게도 서지 않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생각하지 않는 발. 우리는 발과 지면이 유일하게 닿고 있습니다. 발을 지면과 잘 접지를 하지 않으면 베이스는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다음에 기회가 되면 발 루팅에 관한 자세한 내용을 만들겠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발은 최대한 지면을 고루 잡고 있는다 생각하고 발 전체가 바닥에 닿고 있는다는 생각으로 지면을 꼬집고 있어야 합니다. 발 세팅이 잘 되었으면 다음은 무릎을 잠궈야 하는데 이때는 발을 기반으로 무릎을 살짝 외전시켜줍니다. 그러면 자연스레 허벅지와 엉덩이의 수축감이 들면서 무릎과 엉덩이의 긴장감이 느껴지실 겁니다. 그리고 엉덩이도 강하게 쪼우고 있다면 발, 무릎, 허벅지, 엉덩이가 단단하게 잠겼다 라는 느낌을 받을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하체 세팅을 한 것을 OHP 수행 내내 유지해야 합니다. 잊지 마세요. 그럼 상체로 넘어가겠습니다. 우선 그립의 너비를 정해야 합니다. 일반적인 룰은 바벨을 잡았을 때 전환이 바벨을 기준으로 수직으로 서 있어야 합니다. 이 자세가 가장 삼두와 어깨의 힘을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고 그립의 너비가 너무 넓어지면 어깨에 부상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룰이라고 말씀드렸던 이유는 최적의 그립 너비는 다양한 시도를 통해서 찾아야 합니다. 실제로 넓은 그립으로 OHP를 하는 사람도 있고 아주 좁은 그립으로 진행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기본에서 시작해서 자신에게 맞는 너비를 찾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다음은 어떻게 바벨을 잡을 것인가인데 자, 또 일반적인 룰은 바벨을 잡을 때 바벨을 손의 대각선에 위치시켜서 손목에 최대한 가까이에 위치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앞에서 봤을 때 손목이 수직으로 서 있는 모습을 보여야 손목이 꺾이는 현상을 방지하면서 손목의 부상을 막을 수 있습니다. 잘못된 자세를 보여드리자면 바벨을 깊숙하게 잡게 되어서 손목이 꺾인 상태로 OHP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개인적인 추천을 드리자면 썸리스 그립을 잡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OHP를 처음 할 때 손목을 수직으로 유지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 이유는 바벨을 당연히 수직으로 움직이는 게 당연하지만 이 OHP라는 동작을 하시는 분들은 바벨을 수직으로 이동시키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썸리스를 취하면 약간 대각선으로 움직이는 바벨에 대해서 손목의 각도 변화가 작아지기 때문에 썸리스 그립을 추천드립니다. 이 부분은 사실 좀 할 얘기가 엄청 길어질 것 같아서 이 다다음 영상에서 한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썸리스와 일반 그립을 모두 연습해 보시고 더 편하게 느껴지시는 것을 하면 됩니다. 다음은 팔꿈치를 위치시켜야 합니다. 일반적인 룰은 바벨의 수직 아래에 팔꿈치가 위치되어야 합니다. 절대로 팔꿈치가 몸통 쪽으로 가까운 각도를 만들면 안 됩니다. 그러면 힘이 전달이 수직 위로 되지 않고 대각선 앞으로 밀어내기 때문에 몸의 중심이 흔들릴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옆에서 봤을 때도 바벨이 팔꿈치와 수직을 이루는 위치에 있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은 살짝 이 광배근을 펼친다는 느낌으로 팔꿈치를 앞으로 밀어줘야 합니다. 이건 팔을 위로 들어올릴 때 견갑에 상방회전을 만들어주기 위한 예비 동작인데 제가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은 이전 영상을 꼭 참고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자, 다음은 흉곽을
들어올려야 하는데 흔히 말하는 체스트업을 해주는 것입니다. 체스트업을 해주어야 팔을 위로 올리기 편해지고 허리에 부하 방지가 됩니다. 체스트업을 하면 자연스레 등 상부에 아치가 생기게 되고 허리 쪽 아치를 만들지 않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허리 쪽을 굽히지 않는 가장 좋은 방법은 엉덩이에 힘을 꽉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엉덩이에 힘을 꽉 준 채로 허리를 꺾지 않고 가슴을 들어 올렸다면 상체는 살짝 뒤로 기울어진 모습을 보일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잘 따라왔다면 바벨이 안정감 있게 내 상체 위에 얹힌 상태가 될 것이고 하체는 그것을 단단하게 지지해주고 있을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의 목표는 바벨을 수직으로, 그러니까 일직선의 움직임을 만드는 것이 OHP의 목적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사람의 머리가 걸림돌이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렇게 턱을 당겨서 걸리는 부분을 피해줘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OHP를 할 때 머리가 왔다 갔다 하는 이유는 이 바벨의 움직임을 최대한 일직선에 가깝게 만들어주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바벨을 일직선으로 움직이려면 아까 했던 하체와 상체의 세팅이 완벽해야 합니다. 자, 완벽한 세팅이 되었다면 이것을 그대로 밀어주기만 하면 되는데 우리의 상체가 살짝 기울어져 있습니다. 머리도 뒤로 가 있고 이것을 다시 앞으로 밀어주면서 바벨의 수직 아래에 위치해야 모든 정렬이 일직선으로 맞아지면서 가장 안정적인 자세가 됩니다. 그리고 프레스 동작을 할 때 이 견갑의 컨트롤이 가장 중요합니다. 사실 이 부분은 신경을 안 쓰고 자연스레 움직이는 것이 맞지만 궁금해하시는 분들을 위해 설명을 드리자면 견갑이 상방회전을 하면서 자연스레 팔이 올라가고 승모근도 살짝 위로 올라가면서 수축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 견갑의 후인 하강은 여기서 맞지 않는 개념이고 후인 하강을 한 채로 팔을 다 뻗어서 머리 위로 들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건 또 복잡한데 방금까진 일반적으로 그렇다는 것이고 고중량을 하시는 분들은 엄청난 아치를 만들어서 견갑을 후인 하강시킨 채로 바벨을 밀기도 합니다. 제가 알려드린 방법은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우리 몸의 자연스러운 동작의 OHP를 설명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끝으로 한번 정리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발로 지면을 잡고 하체에 힘을 줘서 단단한 베이스를 만들어줍니다. 바벨은 전완이 수직이 되는 너비로 잡고 손목이 꺾이지 않게 바벨을 잡아줍니다. 팔꿈치는 살짝 밀어넣어서 바벨과 수직이 되는 위치로 움직여주시고 체스트업을 하여 상체를 살짝 기울인 모양을 만들어줍니다. 이때 턱도 당겨서 바벨의 진행 방향에 영향을 끼치지 않도록 해줍니다. 그리고 바벨을 밀어줄 때 견갑이 자연스레 움직일 수 있도록 놔둔 채로 바벨을 수직으로 밀고 기울어졌던 상체는 바벨 밑으로 들어가면서 바벨과 정렬을 맞춰줍니다. 그리고 역동작으로 내려주시면 동작이 마무리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가장 자연스럽고 안전한 OHP 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번 영상 여러 번 시청하셔서 자신의 것으로 만드시면 정말 엄청 도움되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영상 도움되셨으면 좋아요 및 구독,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오버헤드 프레스에서 흔히 보이는 실수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OHP 자세 점검을 하는 기회를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안전하고 무거운 운동하세요. 아, 힘들어라.